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얘기하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여기서 어린이 괴질이 뭐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괴질이란 말은 또 뭐고, 그죠? 예. 그 어린이 괴질의 본질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증세 같은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제가 예, 그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SBS 뉴스에서 어린이 괴질은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보면은 제 앵커하고 기자가 그다음에 의학 전문 기자가 지금 대담하는 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에서 어린이 괴질이라고 불리는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이것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럽형이라고 하는 C형이 펴질 경우에 어린이 괴질 병도 혹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형이라고 하는 C형의 코로나19가 뭐지? 클럽발, 그죠? 그 확진자들에게서 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괴질이 함께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두달전 유럽에서 고열이나 복통 증세와 함께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에 염증이 생긴대요. 예. 그 염증이 심장에까지 퍼져서 위독해지는 어린이들 사례가 보고됐다. 이후 미국 어린이에서도 같은 증세가 나타났고요. 지금 200명이 앓았고 그중에서 10명 이상이 숨졌으니까 치사율도 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기관. 그러니까 우리 인체 기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호흡기관이라든지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러한 것에 다발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주로 보고됐는데, 모두 C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이 괴질의 원인으로 오해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느냐가 지금 가장 화제가 되죠. 그런데,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그동안 가와사키병으로 불리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로, 분석이 됐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뒤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서 혈관이나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알러지 반응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쯤에서 가와사키병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죠? 그러면 저기 그 삼성 서울병원에 소아 신생아 질환으로서 가와사키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어린이 괴질의 본체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인 것 같고, 가와사키병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거는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급성 열성의 혈관염이다.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기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대부분 5세 이하의 소아에서 발생한다. 피부 점막, 임파절, 심장 및 혈관, 관절, 간 등의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 엄청난 기관에, 그죠? 여러 기관에, 전신에 다 가져올 수 있네요. 그죠? 그다음 위, 장관, 장애, 소화기관, 그다음 수종, 드물게 뇌수막,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가와사키 병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유전학적 요인이 있는 소아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과민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쭉그뭐 증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감염에 의한 과도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종류보다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더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애 중에서 유전적으로 그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면역체계가 반응을 하는 것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뭐지? 그 어떤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이 침투했을 때더 다양하게, 아, 더, 더, 뭘,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인지 아닌지, 그 바이러스 때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상관관계는 이제 조금씩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확언할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재난 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 감염 어린이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게 반응하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그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관관계는 정확히 아직 밝혀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만약에 좀 알러지가 있거나 한 어린아이들이 아마 이런 반응이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조심을 해서 그러한 저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절대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이 괴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지금 검색어에 떠가지고요. 그게 도대체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 여러분께 예,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